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다이노코어. 자, 이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가 며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제품, 네, 새롭게 출시된 다이노 튜너. 네, 다이노 튜너가 새롭게 또 출시가 되어서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노 튜너 신제품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튜너와 함께 이 로봇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재하는 이 로봇 제품이 총 3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3가지를 전부 다 구매할 필요가 없죠. 안에는 중복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노 튜너. 코인을 교체를 해가지고 다양한 사운드 기능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코인을 또 이렇게 랜덤팩으로 또 팔고 있더라고요. 코인 랜덤팩을 또 제가 이렇게 두 박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을 디스크라고 부르네요. 로봇을 구매를 하면 로봇에는 이 디스크가 하나씩 들어져 있는데요. 이 디스크를 또 여기 튜너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튜너 구성품입니다. 튜너 구성품은 튜너 본체, 팔목끈, 디스크 2개, 설명서. 자, 그럼 튜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튜너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두 개가 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코어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기술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어 디스크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디스크. 다음은 파키키팔로사우루스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디스크를 넣으면 됩니다. 실버 레어 레벨 2 파키키팔로사우루스. 이제 두 개를 조합을 시키려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파키키팔로사우루스 이그니션. 브라키 드릴! 와, 좀 재밌는 새로운 사운드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길게 한번 누르면은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피자 배달 자동차가 아니라고. 굉장히 재밌는 사운드가 나오네요. 아니요. 자, 이렇게 전체 눌러주면 안에 남아있는 디스크 빼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끝까지 자, 디스크를 끝까지 넣지 말고요. 살짝 밀어줍니다. 이렇게 밑에 뒤쪽으로 디스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빼는 방법.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디스크를 한번 바로 오픈을 해서 새로운 디스크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총 10봉지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지입니다. 자, 기술 디스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20개의 디스크가 총 나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어 디스크도 있고 기술 디스크도 있고요. 랜덤으로 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랑미사일 기술 디스크 레벨 5짜리 나왔고요. 불꽃어금니 기술 디스크 레벨 2짜리 나왔습니다. 어우, 랑미사일 또 나왔네요. 중복이고요. 자, 중복은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필요 없으니까요. 자, 조용. 네. 기가라이즈 레벨 12짜리 기술 디스크 나왔고요. 강철발톱 레벨 1짜리 기술 디스크 나왔습니다. 레벨 1은 뭐죠? 자, 다이노 문솔트 기술 디스크 레벨 2짜리 나왔고요. 아, 레벨 왜 이렇게 낮죠? 자, 울트라 디버스터 코어 디스크 레벨 20짜리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사면 들어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이어서 어스케이크 레벨 10짜리 기술 디스크 나왔고요. 랑미사일 기술 디스크, 네, 또 나왔고요. 기간트 프레스 기술 디스크 레벨 8짜리 나왔고요. 메가볼트 레벨 1짜리 메가볼트 레벨 1짜리 나왔고요. 다음은 스톤펀치 기술 디스크 레벨 2짜리 나왔고요.
스톤플레이트 베리어 기술 디스크 랩에 15짜리 나왔습니다. 오, 높은 거 나왔네요. 기술 디스크. 자, 일렉트리 쇼크 레벨 2짜리 나왔고요. 이거 뭐죠? 뿡뿡! 다이노 반기. 와, 다이노 반기. 이거 완전 레어 디스크 아닌가요? 어, 막 이거 홀로그램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레어 기술 디스크 다이노 반기 레벨은 안 써 있습니다. 레벨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웃고 있죠? 자, 썬더바이트 레벨 1짜리 기술 디스크 나왔고요. 오, 이것도 홀로그램 기술 디스크. 메소조의 리볼버. 어, 레벨 무한대입니다. 오, 대박. 우와, 거의 레어 디스크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 코어 디스크도 잘 안 나오네요. 스톤펀치 기술 디스크 레벨 2짜리 나왔습니다. 스톤펀치 학... 자, 썬더바이트도 있었고요. 어, 일단 중복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어, 중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죠? 16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사운드를 살펴보고 또 조합까지 살펴보고 또 기술 디스크끼리는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나가시는 거 아니죠? 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레어 디스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간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레어부터 갑니다. 마스터, 이 디스크는 뭐예요? 이 디스크는 뭐예요? 레어 디스크지 뭐긴 뭐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레벨 무한대. 와, 이 소리가 가장 좋네요. 레벨이 없습니다. 이거는 레벨이, 와, 이거는 레벨이 거의 조단입니다. 조단이, 그죠? 이거 한 방이면은, 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냥 게임 끝. 이 디스크는 뭐야? 자, 다이노 반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스페셜 실버레어 다이노 반기. 아, 아쉽네요. 방귀 소리 뿡 한번 쏴줘야 되는데 방귀 소리가 뿡 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올드레어, 실버레어. 일단 샤벨 디스크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테고 디스크가 5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티라노 디스크가 3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게 나온 티라노 디스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짜리 다이노 문설트입니다. 다이노 문솔트. 자, 기술 레벨 2짜리 불꽃 어금니입니다. 불꽃 어금니. 천천히. 어, 이게 기술 디스크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인식을 못 하네요. 코어와 디스크, 아, 코어와 기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야지 두 개가 들어가면 천천히. 네, 인식을 못 합니다. 자, 기술 디스크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 어금니. 불꽃 어금니. 와. 자, 티라노 코어 디스크 레벨 1짜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네요. 그냥 티라노 코어. 자, 다음 스테고 스톤펀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짜리 스테고 스톤펀치. 레벨 2 스톤펀치. 자, 다음은 스톤플레이트 베리어 레벨 15짜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스터, 이 디스크는 뭐예요? 자, 스톤플레이트 베리어 다음은 레벨 8짜리 기간 프레스 기술 디스크입니다. 마스터, 이 디스크는 뭐예요? 레벨 8 기간 프레스. 자, 다음은 레벨 5짜리 랑미사의 기술 디스크입니다. 다음은 레벨 10짜리 어스케이크 기술 디스크입니다.
자, 이게 기술 디스크는 두 개가 호환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들어가면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하나를 무조건 빼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기술 디스크들은 소리가 그냥 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는 거라서 별로 네, 별다를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샤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쇼크 레벨 2짜리 기술 디스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쇼크 자, 다음은 울트라 디버스터 레벨 20짜리 코어 디스크입니다. 샤벨이 합체를 했을 때 나는 그런 소리의 디스크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거 빼주고요. 코어 체인지 레벨 20. 최강 공룡 합체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와, 어마어마하네요. 최강 디버스터. 와. 자, 다음은 기가라이징 레벨 12짜리 기술 디스크입니다. 기가라이징 레벨 12 기가라이징. 뭐죠? 끝인가요? 자, 다음은 레벨 1짜리 썬더바이트 한번 이거 별거 없을 것 같죠? 그냥 썬더바이트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썬더바이트 레벨 1 썬더바이트. 그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자, 예상해봅니다. 레벨 1. 메가 볼트. 끝이겠죠? 레벨 1. 메가 볼트. 약간 억양이 좀 달랐을 뿐이지, 똑같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레벨 1. 강철 발톱! 안 봐도 비디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코어 디스크와 그 다음에 기술 디스크를 여러분들에게 조합을 해서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일단은 실험 몇 가지를 해보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깔별로 코어 디스크와 기술 디스크가 호환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기술은 일단 호환이 안 됐습니다. 자, 일단 티라노 코어를 한번 장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샤벨 기술 디스크 한번 조용. 자, 샤벨 기술 디스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르면은 이제 뭐라고 하지? 자, 조합이 되는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요. 레벨 1짜리. 코어 체인지 레벨 1. 티라노 코어. 자, 티라노 코어 디스크에다가 요거 무한대 디스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골드레어 레벨 무한대. 레스토리 파워. 뭐죠? 끝이.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야, 그만하라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와, 이거 무한대 디스크라고 해서, 네, 그냥 종류별로 그냥 다 나오거든요. 와,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 붙였습니다. 무한대라고 해서 무한대로 그냥 사운드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 굉장하죠? 가서 한숨 자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자, 그러면은 마스터, 이 디스크는 뭐예요? 자, 그러면은 실버, 네, 다이노 반기와 한번 이렇게 매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 반기는 또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이노 반기. 네, 첫 번째 시도 실패했고요. 이게 일자로 정확히 들어가지가 않으면 아,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일자로 정확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노 반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 반기! 오. 스페셜 실버레어 다이노 반기.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입니다. 울트라 다이노 퓨전 울트라 디버스터 샤벨. 지겹게. 네, 아까 왜 방구 소리가 안 나오나 했더니만 이게 코어랑 이렇게 연동이 돼야 그 코어의 방구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